이렇게 됐는데 얘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그러게. 삼수생이 삼수생 닦겠지. 책상 지켜야지. 언니 너무 개념이 없어. 그래도 그냥 엄마 맨날 나한테만 그러더라.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우리 나래 언니 저희 들어가서 식구 저녁 먹어. 죄송해요. 왔어 삼수생. 열심히 해. 나랑 같이 같은 학번 달고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아 창피해. 왜? 언니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공부한다고. 맨날 공부하기 싫으니까는 친구들하고 나 경쟁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아니, 얘가 진짜 언니한테 못한 소리가 없어요. 나래야. 나래야, 엄마 좀 봐봐. 엄만 우리 딸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죄송해요. 딸로는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나래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어디시라고요? 네? 우리 나래가 대학에 합격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래야! 나래야, 나와봐. 너 대학 합격했대! 어? 너 대학 합격했대! 어, 정말? 지금 연락 왔는데 추가 합격됐대! 너 이제 고생 끝이다. 지긋지긋 다 재수 생활도 끝이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야 이게. 아.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여기 신입생이시죠? 이번에 네. 학교 들어오셨나봐요.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 대학 새내기들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간 있으시면 여기 좀 설문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역시 나래 씨도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셀프 스터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영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네. 나래 씨 같은 신입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네, 교재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나래 씨, 토익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돼요? 600점? 700점? 이게 뭐야? 나래 앞으로 왔는데. 나래야! 나래야 좀 나와봐봐. 이게 네 이름으로 왔는데 이게 뭐니? 아, 이거 며칠 전에 학교 앞에서 만난 아저씨한테 산 거야. 마침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그래? 80만 원? 아니, 이거 책 한 권에 이거 CD 몇 장에서 이게 80만 원이나 해? 이거 완전 바가지네. 아니 셀프 시스템인지 무식갱인지 해도 80만 원이나 이게? 나래야, 우리 나래 착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응? 가서 환불해와. 아, 환불 안 된다고. 아니 요즘 세상에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가서라도 환불 받아와. 어떠셨어요? 그 가족 간의 갈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언제나 제가 보기에 그 큰딸하고 엄마하고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꼭 거기 감초 같은 동생이 하나 끼는 거.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런 큰딸은 굉장히 착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정말 귀여움 받고 이쁜 그런 아이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놈의 공부 하나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구박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 나래 같은 아이는 공부는 좀 이렇게 아주 기를 쓰고 막 그냥 경쟁하고 막 이기려고 그러는 아이는 아니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그래도 어쨌든 잘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니까 뭐 3년이나 걸려서 하긴 했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속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그 속은 거 보니까 정말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그 주변에도 가끔 이렇게 사고를 쳐갖고 오는 그런 나래 같은 타입들이 있는 거예요. 소유기 돼갖고 그냥 못 지나가. 그러다가 결국은 덤태기 쓰고 와갖고 계속 물리느냐, 마느냐 이런 사람들. 그런 성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 같은 이런 성격 유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내향형이고 또 현실형이고 또 감정형이면서 개방형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이거를 약자로 해서 ISFP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있고 모든 것을 보존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서도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또 이 감정형이기 때문에 그 따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이고 또 개방형이니까 항상 열려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 경험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경험주의자의 보통 기본 욕구라면은 자유로움 그리고 또 재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경험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또 이 사람들은 네. 그 경험주의자들 특징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충동이 오면 그 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뭐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학교도 입학하고 그래서 학교 갔더니 누가 또 이거 뭐 이상한 거 하나 사라고 그러니까 꼭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덥석 사버리는 것들.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이 ISFP의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근감이 가는 유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좀 그런 인간미가 좀 있어야지 네, 뭐라든지 네. 어쨌든 기회예요. 이 ISFP들은 이 자기가 나서서 상대방을 막 이끌고 주도적으로 가기보다는 내향적인 사람들이니까 뒤에서 조용히 있고 남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요 보면은 이렇게 뭐 말로 사람을 이끌거나 지도하거나 주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그러면은 맛있는 걸 만들어놓고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옷 같은 걸 사준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사줘도요 뭐 어떤 걸 사주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필요한 이 실생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사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관심이나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은 또 손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뭐 이것도 잘하고 눈썰미도 좋아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남한테 탁탁탁탁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물건 같은 것도 잘 만드는 사람들이죠. 네, 네. 제가 이 유형 사람 치고 요리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남자들도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데요. 말없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래서 쓱싹쓱싹 만드는데 뭐 퀼트 같은 거 만들어서 쓱 만들어놓고 또 요리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간 같은 거 너무 잘 맞추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아주 빵 같은 것도 아주 척척 권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이 말 없이 옆에서 다 이렇게 물건 해갖고 오고 또 뭐 요리 해갖고 오고 이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정말 이렇게 든든한 정말 일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절대로 말은 하지 않아요. 웃기만 하지. 네. 교회에서 보면 한 30명, 50명 이렇게 교인들 저녁 점심을 먹이는 것도 그냥 뒤에서 소문 없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조용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인 게 은근히 잘 놀고요. 은근히 활동적이고요. 은근히 날라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은근히 자기의 삶을 즐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경험주의자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활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와 자유로움을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막 나대면서 막 같이 가자 이러진 않지만 나름대로 요리도 하고 뭐도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리더로서기보다는 좀 따르는 자로 그리고 옆에 놔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알고 보면 정말 일꾼인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 ISFP한테 세 가지가 많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가 잠이 많고
정이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여자분들, 네. 네. 그 아까 주인공 같은 여자분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ISFP가 이렇게 조용해 보여도 굉장히 유명한 토스카니니라 그러니까 지휘자거든요. 유명한 그다음에 굉장히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ISFP 순수 예술가가 많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기한 그런 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래요. 자기가 좋아갖고 거기서 그냥 몰두하는 거 재밌으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말해봤자 피곤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예술적인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날 명인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몰두하다 보니까 되는 그런 유형들이 바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잘 그걸 키워줘야지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서부터 각 유형에 대해서 주기능과 열등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기능이라는 거는 그 우리를 끌고 가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이고 열등 기능은 우리가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기능이죠. 주기능이란 16가지 기질 중 각 기질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부기능이란 두 기능을 보좌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열등 기능은 내부에는 존재하지만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말합니다. ISFP 기질의 주 기능은 감정형입니다. 즉, 외부의 사실이나 사건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SFP 기질의 부기능은 현실형입니다. 즉,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직관을 사용하고 현실적인 문제나 감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SFP 기질의 열등 기능은 사고형입니다. 즉, 외부의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ISFP 사람들은 이 주기능이 F, 즉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동정심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거지가 앉아있거나 슬픈 경우를 당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그 스키 드라마에서 소 같은 것도 그 아저씨가 좀 나름대로 불쌍한 느낌도 들었을 거고 다른 애들이 하나도 안 사주고 모른 척하니까 조금 갔다가 거기다 속아서 아마 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겪는 애들이 바로 이 ISFP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여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뭐 맞고 틀리고 옳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주기능이 감정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ISFP들의 주기능이 감정형이다면 반대 열등 기능은 바로 그 반대인 사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 약하고 또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공평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키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너무나 동정심이 많아서 가다가 가는 거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통 1,000원 주지 무슨 5,000원 안 주는데 그렇게 5,000원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000원 갖고 뭘 하겠냐. 요새 물가도 올랐는데 뭐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라. 그리고 5,000원 줬겠죠. 근데 그거를 이 아주 그냥 이 달고 다른 누구예요? 그 저 파는 사람이 보고 제 귀 얇겠구나 라고 딱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귀가 얇다 보니까 속게 되고 그러니까 덥석 사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굉장히 야단을 맞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거 나한테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아까 보니까 엄마하고 동생이 막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지도 못해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산 거야. 나 이거 할 테니까 엄마네 학원비 안 내고 이거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말도 못하고 계속 야단만 맞고 앉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열등 기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보통 열등 기능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기능이죠. 열등 기능을 쓸 기회가 있거나 열등 기능을 써야 된다고 강요를 받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 ISFP의 열등 기능은 이제 사고형이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건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주기능인 감정형이 먼저 나가니까 동정심이 먼저 나가니까 저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줬으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것을 야단 맞으면 그러면 상처를 입어요 비판을 받으면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따지지도 못하고 항상 싸움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아까 거기 보통 언니 같은 분은 그래도 동생이 자꾸 달겨드는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좀 작작하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만 좀 해 이런 말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네, 감정형이 주기능인 아이들은 다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 사고형이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반박한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것들이 다 힘든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SFP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아이 이거는 내향이지 하니까 얘는 반응이 느리네야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돼 당장 반응이 안 올 거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왜 말을 또 못하냐면 엄마가 마음 상할까 봐 금방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싫어도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려줘야지 되는 게 맞고요 또 직관형 또는 이렇게 이상형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뭐가 답답하냐면은 도대체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야 너 미래가 뭐냐 너가 미래가 대학을 들어갈 거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전화질이야? 왜 여전히 만화책보고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미래에 생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또 이상형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또 정리형 부모나 정리형 가족이 봤을 땐 아주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정리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계획도 없어 보이고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뭐 목표를 잡으면 착착착착 해나가는 것 같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또 쓱싹쓱싹 하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참 힘들어서 정리형들하고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정리형들은 이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이 개방형들은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게 막 뒤죽박죽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형들이 막 그것도 못하냐고 너 대학 나온 거 맞아?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그게 바로 성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된다는 거죠. 얘의 약한 점을 알고. 마찬가지로 사고형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사고형들은 이 아이들이 감정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형들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눈물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럭주럭. 거기다가 또 내향형이니까 말이 또 금방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왜 슬픈 건지.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야? 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말 안 하거든. 그럴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사고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난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성격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그 자기 성격에서 장점이 나오는데 대부분 부모나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꼭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이 사람은 그냥 사사건건 지적하고 다니니까 이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유형 아이들이나 이 유형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려면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야 돼요. 논쟁을 너무 하다 보면 말도 막히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조목조목 따지는 거 이 아이들은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 근데 그 경험을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얘기해주면 알아들어요. 너 그랬잖아. 언제 그랬어?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규칙이라든지 거만하다든지 권위적인 사람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충동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고를 쳐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얘 참 좋은 성격이니까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동정심이 강하구나 하고 이해해줘야지 그걸 와서 넌 왜 그랬니?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아이들이죠. 또 이 유형들하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이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항상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거든요. 그러면 아, 내 말을 좋아하고 다 따르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은 항상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저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게 웃고 있어서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요. 그 사람 정말 좋아하는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알고 보면 아니었던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조화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무튼 이 유형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들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막 버벅거리고 뭐 숨고 싶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숨어 지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면 굉장히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비판이라든지 또 지적을 당하는 게 특히 이 사고형들하고 많이 부딪힐 때 보니까 뭘 얘기를 해주면요. 그거를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하고 자꾸 사적인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객관적이 되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유형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